윈도우 11에서 윈도우 10 메모장을 사용하는 방법. 윈도우 11에서 윈도우 10 메모장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더보기 메뉴를 참고하셔서 필요한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압축을 해제하고 1번 레지스트리 파일을 두 번 클릭합니다. 얘를 누른 후에 레지스트리 추가를 합니다. 작업 표시줄에서 시작을 누르고 설정을 누릅니다. 왼쪽 메뉴에서 앱을 누르고 설치된 앱을 누릅니다. 앱 검색창에서 메모장을 검색합니다. 검색을 하고 메모장을 제거를 합니다. 메모장이 제거되었습니다. 두 번째 파일 테스트 문서를 선택하고 마우스 우측 메뉴에서 속성을 누릅니다. 연결 프로그램에서 변경을 누릅니다. 메모장을 선택하고 기본값 설정을 누릅니다. 메모장이 안 나올 경우에는 PC에서 앱 선택을 누릅니다. C드라이브에서 윈도우 폴더를 찾고 시스템 32 폴더까지 찾습니다. 파일 이름에 notepad.exe를 입력하고 열기를 합니다. 메모장을 선택하고 기본값 설정을 누릅니다. 적용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두 번째 테스트 문서 파일을 열기를 합니다. 윈도우 10 메모장이 실행됩니다. 메모장 파일 안에 설치를 누르면 윈도우 11의 메모장이 설치가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노트패드를 검색합니다. 윈도우 노트패드를 선택해서 다운로드를 누르고 설치하면 정상적으로 윈도우 11 메모장을 다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영상 더보기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